오라큐 활용해서 C형 간염 항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20분이면 결과 판독 가능하고 구강 점막으로 검사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시면 4, 50대 남성 사망 원인 1위가 간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이 뭐 검사를 받은 적이 없거나 간염 검사 여부 자체를 모른다고 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해볼 건데요. 방법은 예전에 한번 예로 그 다른 검사 해봤었는데 동일한 것 같아요. 파우치 개봉하고 스탠드에 고정시키고 구강을 한번 후튼 다음에 20분 후에 검사를 하면 되고요.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서 있고 그다음에 테스트기 있고 스탠드 있습니다. 보면 이 HCV 1차 선별 검사에는 도구라고 하거든요. HCV는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혹시 정밀 검사 대상인지 확인해 보는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뜯어 볼게요. 이 용액을 먼저 여기다가 꽂아 놓겠습니다. 스탠드 용이고요. 그다음 요게 테스트기입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요렇게 윗잇몸을 1회 훑어준다. 검사기구도 아래 잇몸을 1회 훑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훑어볼게요. 이렇게 모양새가 좋진 않네요. 터진 이 기구를 전개액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제부터 20분 동안 이따가 검사 결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상은 없겠죠? 좀더 확인할게요. 자, 20분이 지났거든요. 보시면 저는 C 옆에 줄 나오잖아요. 보면 C는 음성이고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 결과 나왔고, 요거는 간단하게 HCV C형 간염 1차 선별할 수 있는 오락킥으로 제가 테스트 해봤습니다.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테스트 해볼 수 있다는 자체로 제가 만족스러운 HCV 오랄 셀프 테스트 오락킥이었습니다. 리뷰 마칠게요.